진짜 고장 난다고? 고장 났는데? 이게 제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본 거. 후지게 들리지? 잠깐만요. 뭔가 잘못 측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걸 어렵게 해놨네. 어, 우와! 뭐야? 그 뭐야? 안녕하세요, 장인생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티볼리 에어 신차 시승용에 나왔는데요. 티볼리 에어 뭐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잠깐 안 나오다가 다시 투입된 거죠. 그리고 앞모습은 티볼리 부분 변경 모델의 앞모습이고요. 뒷모습은 기존 티볼리 에어의 뒷모습인데 밑에 범퍼는 좀 바꿨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따가 차차 보여드릴 거고요. 뭐, 소형 SUV에서 가장 크고, 트렁크도 가장 크고, 그래서 차박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가격도 괜찮아요. 또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승해보고 어디가 어떤지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컬러를 이거 출발하기 전에 보여드려야 돼서 컬러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일곱 가지 색깔인데 이게 오렌지 팝,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은색, 댄디 블루, 파란색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짙은 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계통이 아까 저 말씀드렸던 주홍색 외에 자주빛 컬러가 하나 더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검은색이랑 흰색인데 흰색이 약간 우윳빛이 나는 흰색이에요. 이렇게 일곱 가지 컬러고요. 지붕을 투톤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검은색으로 하든지 지붕을 흰색으로 하든지. 지붕을 투톤을 하게 되면은 썬루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차는 바디 칼라로 해서 여기 위에 썬루프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투톤 루프를 해서 썬루프가 적용이 안 돼 있는 풀옵션 모델을 저희가 다 타고 일단 시승 떠나보겠습니다. 시승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뒷부분에 트렁크가 넓은 티볼리 에어. 이 티볼리가 부분 변경돼서 나왔을 때 티볼리 에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얘기 많았죠. 코란도에 있으니까 티볼리 에어는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한 적도 있고요. 많은 기자들이 또 티볼리 에어는 안 나온다 이런 기사도 쓰고, 그 와중에 저는 티볼리 에어도 만들고 있다라고 영상으로 썼다가 막 얻어맞았어. 야, 안 나온다는데 무슨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또 나오잖아요. 제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티볼리 다 만들어놨는데 티볼리 에어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걸 개발한다는 거는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티볼리가 바뀌었으니까 티볼리 에어도 앞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이 본닛도 좀 높여 놓은 거거든요. 티볼리 에어에 티볼리 부분 변경을 적용을 시키는 게 이제 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보면은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들어간 거는 뭐 여기 이렇게 좀 색깔 이렇게 된 거 정도? 앞모습은? 옆에는 뭐 바뀐 거 없어요. 옆에는 바뀐 거 없고. 뒤에는 이것도 그대로 쓰고 요거, 요 뒤 범퍼만 새로 디자인해서 넣었는데 이것도 뭐 디자이너의 의도는 앞 범퍼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운을 맞춰서 디자인을 한 건데 요렇게 개발한 겁니다. 요렇게 개발. 뭐 새로운 디자인이 막 들어가고 뭐 새로운 형상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트렁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나 뭐 요런 것들도 다 기존에 있던 티볼리 에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명은 끝이 아니고 트렁크는 봐야 되잖아요.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의 엉덩이를 늘린 거예요. 예, 휠베이스는 안 늘렸어. 여기까지는 문짝도 다 똑같아요. 요게 25cm 정도 늘렸어. 이거 다 늘려놨으니까 트렁크가 커졌어요. 폭은 똑같죠. 폭은 똑같고 트렁크의 이 깊이가 티볼리는 한 70cm 정도 나왔거든요. 70cm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91cm까지 나와요. 요 밑에도 요런 거 수납 공간이 또 있고 더 밑에도 뭐 요런 게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아주 풍부해요. 차박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평하게, 네, 평평하게 돼서 딱 누울 수 있는데 이게 의자를 저걸 앞으로 하면 190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176까지 나오면은 제가 여기 누워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우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근데 발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차박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넓진 않은데 넓은 집은 아니에요. 애인이랑 둘이서 차박하기에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차박을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합리적인 가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폭도 중요하잖아요. 폭도. 골프 치시는 분들, 티볼리 타시는 분들 중에 골프 치실래나? 가로로 골프백 넣으려면 130이 돼야 되는데 130 넘잖아요. 골프백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쌓을 수 있으니까 골프백도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짐칸이 중요하다, 차박도 중요하다, 골프백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차가 몇 대 안 돼요. 이 정도 가격에 가치가 있는 차입니다. 종합적인 상품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트렁크만 따졌을 때는 이게 값. 생각할 때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리터, 그때 우리가 VDA 리터법이랑 뭐 SA 리터법 해가지고 같은 리터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리터 크기의 벽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다는 거. 이렇게 세웠을 때, 의자 세웠을 때는 720리터, 이렇게 접었을 때는 1440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20리터면은 3시리즈 웨곤이 500리터 때였잖아요. 510리터, 500리터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넓으니까 꽤 넓은 거예요. 근데 요거 접어놨을 때는 14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시리즈 웨건이 1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접었을 때는 또 그렇게 넓어지진 않네. 이게 뭔가 잘못 측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한 것 같아. 720은, 그거 내가 쌍용 자동차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20은 아닐 것 같은데? 티볼리 요거 짧은 거, 티볼리. 그게 427리터예요. 요거 20cm 늘렸다고 갑자기 720리터가 될까? 확인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SAE 방식. 여기 커버 위까지 다 잰 거. 보통은 여기 위까지 다 안 잰 걸로 안 하거든요. 하여튼 트렁크는 넓어요. 디리릭디리릭. 자, 그리고 실내는 요거 뭐 티볼리에서 다 봤었던 실내잖아요. 근데 뭐 기존 티볼리랑 바뀐 게 있다면은 티볼리 신형에 들어갔었던 실내 그대로 들어왔는데, 대시보드 이 밑에 판넬은 놔두고 위에 판넬이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좀 이제 티볼리 타시는 분들이 좀 멋이 없나 봐. 그래서 저한테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보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가 있고 에어컨 송풍구가 밑에 있어야지 더 편하지 않느냐, 이유를 찾았습니다. 포란도 디자인할 때부터 에어컨 송풍구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비게이션 내리고 이렇게 다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기장치들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서 티볼리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부분 변경하면서. 근데 요 이유가 티볼리 전기차도 만들려고 그랬고, 뭐 코란도시 전기차도 만들려고 그랬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전기차 만들 때는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커다란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처럼 커다란 모니터가 들어갈 수도 있는 디자인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에어컨 송풍구가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란도 때부터 에어컨 송풍구가 위로 간 설계로 변경이 돼서 했고, 그게 또 이제 티볼리 부분 변경 때도 이게 적용이 된 거다라고. 아, 근데 이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이게 제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본 거.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 뭐 여기 전자식 계기판도 있고. 그냥 카우디오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감동을 여기서 바라지는 말고 그냥 노래가 들린다. 감동은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너무 까는 건가? 어,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 계기판이 무슨 시속 한 300까지 나가게 생겼는데요? 운전 운전대가 이제 딱딱한 걸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얇은 스펀지 같은 거를, 예, 약간 우레탄 같은 거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가죽을, 요거 인조 가죽으로 안 하고 진짜 가죽으로 해요. 여기가 너무 두툼해 가지고. 아예 제가 잘했어요. 예, 요렇게 운전하고 왔거든요. 예, 그대로 뒤로 가겠습니다. 예, 요 정도. 요 정도. 뭐 좁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시트도 뭐 괜찮아. 시트도 괜찮고, 아주 좋은 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아주 약간. 요게 등받이 세운 상태, 요게 눕힌 상태. 그니까 아주 약간이지만, 요 조그만 요 정도 각도인데 4도 정도 되는데 엄청 편합니다. 와, 여기다 뭐 이렇게 넣어놓는 거겠지? 끼는 아니죠? 차박할 때 빨래. 빨래 여기다 빤스랑. 디리릭 디리릭. 티볼리 에어는 디젤 모델은 안 나옵니다. 디젤 모델 안 나오고 1.5리터 가솔린 터보만 나왔어요. 패드 시프트나 이런 건 없어요. 나가는 거는 아주 경쾌하게 잘 나가요. 네. 그리고 이게 1.5리터 터보 엔진이 스펙이 괜찮아요. 163마력에 토크가 26.5. 기존에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중에 좀 괜찮다고 얘기 많이 했었던 말리부 1.5리터 터보 엔진이 있었어요. 네. 1.5리터 터보.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그거랑 스펙이 비슷합니다. 근데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말리부 1.5리터 엔진을 그냥 갖다가 여기다 껴놓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 느낌이 비슷해요. 네. 제가 말리부 1.5리터 터보를
한 6개월 정도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느낌이, 야, 이거는 1.5L 가솔린 터보 이렇게 회전 질감이 좋고 이러면은 괜찮네. 2L 완전히 대응할 수 있겠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괜찮아요. 9초 5. 엔진 괜찮습니다. 1.5L 가솔린 터보로 뭐 요 정도 크기의 차를 9초대 정도 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 회전 질감이나 이런 거 고RPM 올라가도 회전 질감 괜찮았거든요. 최대 토크가 4000rpm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넘어서 한 5500rpm 정도에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데 엔진이 회전 질감이 좋고 엔진이 배기량이 작은 엔진이고 좀 정숙도가 좋아서 그런지 조금 더 엔진을 RPM을 좀 더 높여서 변속을 해도 되겠다. 엔진 소리가 매끈한 상태에서 그냥 다음 단으로 넘어가니까 좀 더 힘 좀 뽑고서는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8초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초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변속 타이밍이 너무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6단 변속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8단, 10단 이런 다단화된 차들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6단 변속기는 이제 변속이 너무 이렇게 변속할 때마다 너무 RPM이 왕! 웅! 이렇게 그렇죠. 변속하고서 바로 또 낮은 RPM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띠리릭 띠리릭! 여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혹한 거의 뉘르부르크링을 딱 띄워놓은 듯한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코너. 오야! 오야! 그리고 서스펜션 그 제일 눌리는 끝부분까지 이게 닿았어 지금. 네. 닿아가지고 차가 이게 약간 좀 겁나셨죠? 네. 저는 얼마나 겁났겠어요. 아주 좋은 서스펜션은 아니다. 아주 좋은 하체 튜닝은 아니지만 차체 강성은 좋다. 서스펜션이 거의 이게 차를 좀 험하게 코너링을 하면서 코너링이 눌린 상태에서 이 바퀴가 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불안정, 도로가 움푹 파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얘는 서스펜션의 끝까지 그냥 눌렸어. 끝까지 눌려가지고 했는데 차체가 그 충격을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차체 강성이나 이런 건 괜찮아. 거기서 차가 막 부서지는 소리 막 빡 소리가 나거나 이런 차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TV론 이거 하면은 빡! 그러고 그랬거든. 이런데도 박스가 있어. 아유. 주행하는 장치가 그래도 좀 세련됐는데요? 예전에 티볼리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티볼리는 이렇게 박스 그 급차선 변경을 하면은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핸들 약간 반대로 돌리면서 방향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됐었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뒤가 약간 좀 속된 말로 날아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주행안전장치가 아주 세련되게 따다닥 따다닥 해서 잘 잡아주네요. 그 주행안전장치가 처음에 나왔었던 티볼리보다는 언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링이 좀 무디게 먹는다. 핸들링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좋아졌어요. 이걸 이제 비클 다이나믹스라 그러는데 차의 그 다이나믹함, 어질리티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좋아졌어요. 그리고 뒷바퀴 쪽을 잡아주는 느낌이 번갈아서 타보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전에 감독님이랑 서먹서먹할 때 우리 티볼리 시승에 와서 해서 막 콩천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뒷부분 좀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때 네. 티볼리. 근데 그거보다도 뒤가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뒤에 무게가 좀 실려서 그런지 전후 밸런스나 이런 거는 티볼리 에어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티볼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제가 평을 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이 정도면은 흠잡을 거나 뭐 이런 거는 많이 해소됐어요. 띠리릭 띠리릭. 뭐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식 첨단 안전 장치 이런 것도 다 넣었고 제동이 좀 밀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쭉 밀리는 것 같아서 야 이거 50m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40m. 아 근데 이거 티볼리 에어가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에서도 예전에 티볼리가 사실 이 세그먼트에 파란을 일으키면서 들어왔잖아요. 사실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작은 차를 처음 만들어 보는 회사예요. 네. 맨날 큰 차만 만들고 고급 차만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티볼리를 만들면서 티볼리의 이 작은 차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쌓인 게 티볼리 부분 변경할 때 한번 쭉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티볼리 에어 이것도 나오면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이러면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부쩍부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공간도 괜찮고 이 정도면 얘기가 되네라는 네. 정도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소형 SUV들이 좋은 차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디자인도 멋있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도 윗급에 있는 장치들 막 대거 적용해가지고 소형 SUV도 없는 거 없잖아요 이제. 그쵸. 게다가 여기 티볼리 에어는 넓은 공간에 이 가격 경쟁력 이런 것까지 다 갖춰서 이제는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모델이 올드해졌잖아. 그쵸. 지금 티볼리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네. 또 이제 모델 체인지 시기가 다가오니까 근데 이게 모델 체인지 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회사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뉴 티볼리가 또 진짜 나와야 되는데 카니발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코란도 트리스모도 나와주고 네. 코란도 이름 빼고 그거 64 정도 나오면 되겠네. 64 디리릭 디리릭 잘 만들었습니다. 티볼리가 길에 많아져가지고 차가 나온 지 꽤 오래돼가지고 신선한 맛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파워트레인이나 주행안전장치나 여러가지 첨단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한번 겨뤄볼 만할 정도로 다 갖춘 것 같아요. 사실 티볼리 초창기 모델만 해도 쌍용자동차가 이런 작은 차들 처음 만드는 티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야 소형 SUV 좀 만들어봤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쌍용 티볼리 에어 시승회 현장 와가지고 저희 잠깐 타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타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타봤는데 이제는 겨뤄볼 만한 소형 SUV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소형 SUV 중에서는 정말 강점을 갖고 있죠. 이렇게 트렁크가 넓은 소형 SUV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강점이에요. 근데 이 방향지 시동 소리는 어떻게 좀 안 될려나?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야, 이거는 좋다. 오늘 티볼리 에어 시승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에이, 무슨 거짓말. 그렇게 예쁜 목소리로 거짓말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지. 너 목소리만 이쁜 거 다 알아 내가. 쌍용 AV에 나왔습니다. AV? 예. 그래도 여기가 그 우리 그 늘 하던 추억의 코너링 장소였는데 예, 우리 젊었을 때부터 여기 코너 와가지고 내 거 이번에 서스펜션 튜닝 했더니 막 그때 막 TV롬 몰고 다닌 시절에 네. HKS 쇼바를 튜닝 했더니 여기 들어갈 때 움직임이 다르다 막 이러지는 시절부터 여기 다니던 코너예요. 여기 그런 데 있어요 여기. 무슨 생각이 드네. 여기 지붕 고장 난 거 아니야? 지붕 아씨 그럼 고장 나는데요. 지붕 없으면 싼 차잖아. 지붕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지붕 옵션이거든. 그래서 농담 안 하고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승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디어 오토입니다. 미디어 오토.